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뉴발란스나 뭐 아식스나 동시다발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그런 그 레이블인 것 같은데, 상당히 좀 태생도 그렇고 지금의 이 행보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이 신발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나이키 신발 말고 신는 신발들 중 그나마 좀 자주 신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자운드하고 아식스하고 함께한 모델이고요. 젤카이노 14 제품입니다. 신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자운드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자운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발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자운드 같은 경우는 태생이 좀 흥미롭습니다. 다른 패션 레이블들하고는 다르게 개인 블로그로 시작을 합니다. 자운드는 지금 웹사이트를 봐도 그렇고, 저스틴 샌더스, 그러니까 자운드를 만든 사람의 인터뷰를 봐도 2006년에 이제 무드보드를 선보이면서 자운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작이 좀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자료들도 좀 남아 있고요, 구글 검색을 해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의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그 저스틴 샌더스가 Maybe Someday라는 구글 블로그를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개인 블로그 형태입니다. 글도 있고 이미지들도 있는 그런 개인 블로그를 시작을 하다가 뭐 평범했겠죠. 그냥 인기는 없었고, 이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2008년에 글을 전부 이제 삭제를 하고요. 글을 올리지 않고 이미지로 이제 무드보드 형태로 블로그를 바꿔버립니다. 이 무드보드라는 게 그냥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걸로 자신의 생각이나 뭐 사상,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무드보드 형태로 바꾸고 나서부터 이 블로그가 인기를 얻게 되고요. 이제 도메인 등록도 2008년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2008년 시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운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패션계 거물들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전 구글 블로그 시절의 URL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의 자운드 홈페이지하고 연결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빈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이면서 버지라블로, 뭐 해론 프레스톤, 매튜 윌리엄스 등이 포함됐던 예술 및 DJ 집단입니다. 거기에 저스틴 샌더스가 포함이 되면서 패션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2013년부터 자운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운드를 패션 레이블로 단정 짓기보다는 라이프스타일 레이블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로 보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자운드가 2022년에만 뉴발란스, 아식스, 퓨마, 뭐 베이프 등 여러 브랜드들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할수 있는 거는 이 자운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고 그리고 특징인 것 같은데, 보통의 이제 레이블끼리 협업을 하게 되면은 각자의 아이덴티티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섞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신발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자운드하고 협업하는 제품들은 자운드 로고를 빼면은 거의 일반적인 제품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제품도 그렇고 뉴발란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운드는 디자인을 파는 게 아니고요, 이 자운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딩, 그러니까 뭐 이미지나 뭐 감성, 그런 거를 그냥 입혀서 파는 거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요즘 트렌드에도 맞고 이만큼 자신들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감성적인 제품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좋은 레이블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많이 협업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자운드의 협업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전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고 단순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좋고요. 그리고 아식스 같은 경우는 스포티하고 레트로하고 그리고 이런 메탈릭한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식스는 딱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걸 구매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 일단 이 젤카야노 같은 경우는 아식스를 대표하는 런닝화 중 하나고요. 토시카즈 카야노가 1에서 13부까지 만들었고, 이 14부터는 다른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입니다. 2008년에 처음 나온 모델이고요. 2008년에 나왔던 그 합성 피어과 메쉬 소재를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뭐 자운드의 로고만 빠진다면 젤카이노 제품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미생의 미드솔 같은 경우는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이 굴곡과 부분 부분 이 문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입체감도 상당히 좋고요.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좀잘 만든 느낌이고요. 그리고 눌렀을 때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쿠션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퍼에 사용된 이 실버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메탈 느낌이 조금 나고요. 군데군데 스크래치가 조금 있긴 합니다, 소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받아봤을 때 완전히 좀새거 같은 느낌은 없는데, 뭐 그렇게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하드해서 뭐 구겨 신을 수는 없고요. 신을 때 끈을 풀러서 신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은 자운드 로고가 있고, 인솔도 역시 오른쪽에만 자운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드솔과 비슷한 이 미색의 슈레이스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살렸고요. 실제 신발 보면 굉장히 가볍고, 신었을 때 착화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는 발볼 없는데 정색이시니까 잘 맞고요.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 정도 하시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발볼 넓고 발등 높은 분들 같은 경우 1업 정도 하시면은 예쁘고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차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구매하실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